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이제입니다. 아, 제가 예전에 먹방 유튜버가 되고 나서 먹방 영상을 각 잡고선 올려본 적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없더라고요. 그래갖고 오늘은 조금 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짜장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갖고 사실 짜짜로니를 좋아하긴 하는데 또 짜짜로니만 한 4개 끓여 먹으면은 또 요즘에 또 이슈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또 광고를 받았냐 뭐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오늘은 그래서 팔도 거랑 삼양 거랑 오뚜기 거랑 농심 거 그 짜장라면 중에 좀 매콤한 녀석들을 이렇게 네 개를 섞었습니다. 사실 무슨 맛이 날지는 안 먹어봐서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짜장이니까 예 얼추 맛있지 않겠습니까? 자 지금부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메뉴 소개를 좀 덜했네. 이거는 계란후라이 반숙 안 뒤집고 그냥 익힌 거. 자 그리고 얘는 만두야. 비켜. 만두 내려가세요. 만두 내려가세요. 그리고 얘는 배추김치고요. 얘는 파김치고 얘는 저희 어머니가 담겨주신 양파김치인데 또 양파를 송송송송 썰었어요.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맛있게 마무리를 한번 장식을 해볼까 합니다. 자 그럼 진짜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일단은 짜장면 이것도 소리 들려줘요. 저 꾹꾹 소리는 저희 강아지 이 밑에서 지금 소리 내고 있어요. 예. 그냥 퍼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섞은 거니까 맛부터 한번. 짜파게티 같기도 하면서 짜짜로니 같기도 하면서 약간 좀 그 진진짜라 불맛도 나면서 아무튼 짜장면인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긴 한데 이것저것 섞었으니까 당연하겠죠. 예. 막 딱 해갖고 또 짜장면 또 먹어줄 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려놓고 계란 이거 딱 올려갖고 이대로 딱 처음 먹어 보이는 맛이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. 맛있어. 야 진짜 맛있어. 네, 그릇 좀 치워놓고 그냥 거추장스러워 그냥 먹을게요 여러분. 네, 제가 뭘 깔끔하게 뭐 예쁘게 먹고 막 이런 거 보러신 거 아니니까. 예. 이렇게 해가지고 파김치 딱 하나 해가지고 와 이건 기다려봐요.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언제 다 집어넣고 앉아있니? 딱 해가지고 위에다가 딱 짜파게티 싹 올려가지고 딱 이렇게 해갖고 계란 딱 해갖고 쌈 싸먹기. 계란후라이 하나 더 할 걸 그랬어. 너무 맛있어. 딱
그 짜장면을 씹으려고 딱 씹는 순간에 겉에 계란 그 가운데가 딱 잘리면서 노른자가 팍 퍼지면서 짜장면에 샥 씌워져. 와우. 파김치 딱 잡아서 이렇게 딱 하고 한 개 더 끓이고 그랬나? 김치도 딱 해갖고 마실 거를 미리 따라놓고 뭐 했어야 되는데. 아, 맛있어요. 이게 매콤한 짜장들이 보이니까 그냥 매콤해. 그냥 매콤한데 살짝 조금 더 매콤했으면 좋겠어. 딱 고춧가루 씨. 또 비벼줘. 일단은 파김치 한 젓가락 잡고 파김치 딱 잡아서 준비. 와, 고춧가루를 넣더니 퍽퍽해졌네. 근데 매콤해서 맛있어요. 칼칼하고 좋아 좋아. 요거 아까 괜찮았지. 녀석을 그냥 씨. 나 진짜 먹방 유튜브 하길 잘한 것 같아. 그래, 라면 빨리 끓여. 먹는 김에 같이 먹어. 라면은 한 개 반 정도 남았거든요. 요때 요 양파 김치를 그냥 송송송 제가 썰었어요. 여러분, 양파게티 먹어봤어요? 양파 다져갖고 막 갈아가지고 그 위, 짜파게티 위에다 올려 먹으면 확 끝장나거든요. 근데 김치야. 크으씨. 딱 이렇게 해서 살짝 섞어줘서 좀 더 넣어주자. 더 넣어. 자,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. 한 뭐 네다섯 개 정도 끓여 먹으면은 이쯤 되면 살짝 살짝 조금 이제 느끼함이 올라와. 그거를 싹 잡아줘. 그냥 상큼함에 시큼함이 같이 빡 들어와서 그냥 빡 그냥 약간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양파김치랑 같이 먹어도 괜찮고요. 그리고 무채 있잖아요. 무채 팍 익은 거. 그 무채 팍 익은 거를 한 주먹 정도 위에다 딱 때려놓고서 싹 섞어갖고 같이. 와. 진짜 이거 큰일 납니다, 여러분. 큰일 납니다. 드셔보세요. 진짜. 진짜 맛있어요. 와.
다 뿌려 그냥 다 뿌려. 아 그리고 깍두기 국물이랑 살짝 섞어 먹어도 맛있어. 양파김치랑 그리고 그 짜파게티 부스러기들 있죠. 그 짜장라면 부스러기들이랑 그리고 건더기 스프가 이제 다 이제 모인 거 아닙니까? 온갖 갖가지 맛이 다 나요. 근데 맛이 없진 않아. 좋아. 온갖 갖가지 식감이 다 느껴져. 네,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각 잡고 하는 먹방을 뭐 좀 솔직히 저는 이제 컨텐츠 중심의 유튜버이기 때문에 뭐 너무 자주는 못할 것 같지만 제가 가끔가다 진짜로 먹고 싶은 게 막 땡길 때 막 그럴 때 있잖아요. 한 두 달에 한 번 뭐 세 달에 한 번이나 될까요? 뭐 그 정도로 해서 종종 이런 비슷한 먹방을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너무 자주 올리면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. 예, 그리고 먹방 이것도 요즘에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아서 저 이렇게 먹은 거를 풀 버전을 제 그 서브 채널에다가 올려둘게요. 그래서 뭐 보시지는 않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용도로 JJ가 저거를 먹고 뱉진 않았구나. 사실 이런 거 의심하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 혹시 모르니까 올려둘게요 여러분. 자 아무튼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과 함께 먹방으로 또 찾아오는 열심히 하는 먹방 유튜버 J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